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유튜브에는 굉장히 다양한 영상들이 있는데요. 보석 같은 영상도 있습니다. 유튜브에 좋은 영상을 내가 꼭 만들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영상을 활용해서 허전한 내 채널을 내가 추천하는 영상들로 꾸미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을 교육자료로 사용하는 분들께 좋겠죠? 우선 단일 영상과 재생 목록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검색창에 틴커캐드라고 쳐봤는데요.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재생 목록입니다. 재생 목록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오른쪽에 관련 영상들이 쭈루룩 나타납니다. 하나의 영상이 끝나고 나면 재생 목록에 연결된 다음 영상으로 바로 재생이 됩니다. 이 재생 목록에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재생 목록에 포함된 모든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단일 영상이 아니라 이 재생 목록 자체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반면 단일 영상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그 영상은 재생이 되지만 오른쪽에는 그냥 유튜브가 추천해주는 순서대로 나열이 됩니다. 단일 영상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채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단일 영상으로서 그 영상만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재생 목록의 이름을 클릭해서 재생 목록 안에 들어간 다음에 영상을 클릭하게 되면 이 목록으로서 함께 쭉 자동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만의 재생 목록을 만들어서 이 재생 목록을 가지고 채널을 꾸미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의 저장을 클릭하면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볼 수 있게 공유로 설정해 두면 됩니다. 다시 저장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체크가 저장이 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은쌤의 재생 목록에는 학생용과 선생님용이 같이 있는데요. 두 개를 건너뛰고 1.3 화면 시점 조작을 재생 목록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틴커캐드 기본 사용 영상을 몇 개 넣고 나니까 예제 영상을 넣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은희 채널에 있는 가장 쉬운 틴커캐드의 집 만들기를 예제로서 재생 목록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추가하여서 자신의 과정에 맞는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내 채널에 들어가서 만들어진 재생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생 목록을 클릭하니 바로 영상이 목록 순서대로 플레이가 되는데요. 재생 목록의 이름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니 다은쌤 채널의 틴커캐드와 은희 채널의 예제가 섞여 있는 목록입니다. 재생 목록의 순서는 다양한 기준으로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바로 끌어올려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단일 영상이 아니라 내가 만든 재생 목록으로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허전한 내 채널을 재생 목록으로 꾸며봅시다. 여기 채널 맞춤 설정을 클릭합니다. 아래에 섹션 추가를 클릭합니다. 단일 재생 목록, 내 재생 목록에서 원하는 목록을 선택하고 완료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목록이 추가되었는데요. 내가 만든 재생 목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도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재생 목록 URL 입력을 선택하면 되고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의 링크를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붙여넣기 하면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재생 목록 또는 내가 만든 재생 목록 여러 개를 추가해 주면 되는데요. 추가가 완료된 다음에 다시 내 채널로 가봅시다. 허전했던 내 채널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다양한 영상들로 꾸며지게 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내가 직접 영상을 만들지 않고도 좋은 영상들을 사람들에게 추천해주면 좋겠죠?